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마이크 사망했었어. 마이크 사망했었어. 나도 아니 마이크 끄면 어떻게 해요 형님. 나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형님 이러면서 들어오네. 아 괜찮아? 잠깐 우리 NS 형님. 야 뭐야 이거. 아 잠깐만 NS 형님 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그래 오냐 그래 두 번 전 얘 못 배웠어. 아 잠깐만요 못 배웠어요. 얘가 못 배워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얘가 두 번 절하면은 이거 너 두 번 절하는 거는 안 돼. 못 배웠 너 못 배웠지 종덕아. 아 무식한 새끼 앉아 일로. 무식한 새끼는 이 새끼 이거 좀 실수하네. 이거 두 번 절하면은 예. 이거 그 상가집에서 두 번 절하는 거야. 알았어. 그 뭐 표정 좀 풀고 해. 그 뭐 보자마자 이렇게 뭐 아니 그래. 이거 이게 마이크 형님? 어 이게 마이크야. 아 그러니까 마이크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채팅이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 조금만 키워주세요. 요 정도? 어 딱 좋네. 됐어? 어 여기 옆에도 있어 여기. 어 여기 보는 게 좋아 여기. 여기는 어디? 이거. 어디? 여기 봐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그래 여기. 어 됐어. 렉걸링 어 됐어. 오프닝 한 번 더 하라. 킹스맨! 어, 오야 오프닝 한 번 더 하래. 뭐 어떤 거? 어, 오프닝 한 번 더 해달래. 뭐 어떤 거? 오래 기다려. 자 종덕이 부를게요. 자 종덕아! 종덕아! 아,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형님! 야 괜찮아? 예, 왜 이렇게? 어, 내가 볼 때는, 야, 너 괜찮아? 예, 괜찮아. 어, 몸 관리해야지. 예, 애기도 애기도 있는데, 벌써 갈비뼈 사망했죠? 벌써 갈비뼈 사망인데, 반갑다. 아, 형님. 예. 꿈은 이루어진다, 킹스맨! 아, 가자! 어, 킹스맨? 아니 킹스맨 아니 진짜 너 킹스맨 너 진짜 하고 싶어? 아니 부금 좀 꺼주세요 형. 어, 아니 뭐 킹스맨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럼요 형님 제가. 어? 아 절 다시 하라고요? 아니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종덕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부름 아파? 아니 형님. 그 무슨 남자 새끼가 뭐 그것도 아프니? 근데 제 눈썹이 형님이 그리셔주셨는데 눈썹이 좀 그런데 트랜스젠더 같은데? 어? 눈썹 내가 너무 진하게 그렸나? 네. 아니 이리 와봐. 아니 너무 가까우면 좀 아니 얘가 웃긴 게 뭔지 알아? 존나 웃긴 게 나 남캠 너 남캠이야? 아니 형님? 남캠 아니지. 네. 뭐 남 이 새끼 남 남자 새끼 뭐 캠은 존내기 신경 써 막 뭐 아니 와, 근데 그래도 와가지고, 이건 아니죠 형님. 와가지고 형 캠 좀 봐도 돼요? 웬만하면 캠도 안 그러거든. 어, 캠 좀 봐도 돼 그러면서 신경 쓰길래 남자 새끼가 뭐 캠을 신경 쓰고 그래 뭐 그런 거 없잖아. 아, 그래. 아무튼 반갑다. 아무튼 이제 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마. 너는 다 알잖아. 예. 사람들 알지만 그래도 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는 게 있지. 어. 아, 제가 지금 잠도 잘 못 자고. 아니 형님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LS 형님한테. 잠도 잘 못 자고. 와 형님하고 방송한다 그래갖고 지금 2시간 잤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갖고 지금 기다리는 동안 오줌도 5번 싸고 똥도 한번 쌌는데. 아니 형님 말고 형님들. 와 자기 소개?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소개. 너 나 혼난다 진짜 형한테. 아 효자손님 감사합니다. 아 진호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효자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소개. 일단 저는 파괴이신 박종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로 어차피 NS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순길만 걸을 거고요. 그 우리 NS 형님들 누님들 그 다른 식구들이 다른 조직들이 조직들 꼬로막에 굴면은 제가 다 젓갈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 각오로다가 여기 왔고요. 오늘부터 어. 형님 내일부터 어. 막 이제 너 종덕이 너 뭐 킹스맨 아니다. 뭐 이런 개소리 하시면 오늘부로 여기 논현궁 주소도 알았으니까 뭐 그 어떻게 될지는 알아서 하시고. 형 임마 태권도 4단이야. 합기도 3단이야. 그리고 무슨 그 운동을 7년 하셨다고 형님? 난 운동 체질이야. 너 뭐 나 지금 내가 뭐 만 근데 귀엽네. 어, 귀여워. 귀를?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만났는데 귀엽더라고. 귀여워가지고. 저 그럼 귀 귀 좀 잘라주세요, 형님. 응?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아니 귀 없다길래 그냥 하나 없어도 사니까 귀 하나 잘라주세요, 형님. 뭐 위가 어디 있어요, 형님? 어? 그, 뭐가? 아니,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아니 그냥 뭘 부인 뭐, 근데 여기 되게 복잡한 게 많네. 야, 안 그래요. 어. 아, 무리 쓰라고요? 아, 쫄지 말라고요? 뭘 쫄아? 아, 귀여워요. 그냥 애기예요. 애기 몇 살이지? 28살. 8살? 어. 애기야, 애기. 내가 서른인데. 애기지. 애기야, 애기. 애기입니다. 애기니까 그런 거 뭐 걱정 안 난 걱정 안 하니까. 자, 그 뭐야? 이따가 뭐 잘 그 형들 해 줘. 그 어? 그 뭐야 112 그 뭐 그런 거 좀 다 제기시켜줘. 알았지? 아무튼 왔는데 진짜 내가 이 종덕이랑 이렇게 하게 된 게 예. 가까이 좀 와. 가까이. 아 눈썹 때문에. 아 여기 있을게요 형님. 아 이거 눈썹 좀 지울래 그러면? 아니 그냥 냅둬 형님. 저 여기 부끄러워서 그래 형님. 저 형님 여기 온다 그래서 잠도 못 잤어요. 아니 시청자들 안 보이잖아. 네 얼굴이 너무 어두워. 이게 칙칙하게 생겨가지고. 네, 여기까지. 어 조금만 더 와. 아 싫어 형님. 아 좀만 더 와. 아 싫어. 아, 형님 가까이 보니까 약간 형님 트랜스젠더 같다. 뭐라고? 트랜스젠더? 난 또 이거 아가리 다 하신 거예요, 형님? 이거 이빨? 뭐? 아 나 이빨 교정했지. 그 약간 웃을 때 트랜스젠더 같아. 근데 너는 좀 알렉스 닮았어. 아 저 알렉스 싫어 형님. 되게 뭐 느끼해. 닮았어. 닮았는데 뭐 싫어하는 거랑 너랑 뭐 상관없지. 뭐 닮았다. 오케이. 알렉스. 젠더. 박렉스, 박렉스. 아무튼 근데 내 방송을 이제 좀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NS 종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먹이운다. 나는 이제 솔직히 1대1로도 내가 종덕이랑 주먹이운다 하면 솔직히 내가 난 자신 있어. 요거 뭐야? 야 이거 주먹이운다 하면 헤드교 이런 거 이거 하면 코 보호 되냐? 아 그 요즘에 그런 헤드기어도 있더라고. 있어? 네. 그래? 코 얼마짜리인데 형님? 코? 코는 몇 백 하지? 몇 배? 몇 백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술하고 그러면은 내가 쉬어야 되니까. 그거 내 거야 그거. 너 이거 마셔. 싫어 형님. 형님 입 됐는데 어디에 형님? 얘도 너 비... 아 얘도 비누 개씨. 얘도 비누네.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먹 이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해가지고 종덕이가 NS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남빡이 형들을 좋아하는 거야? 너? 저는 일단 형님이 먼저 좋죠. 내가 왜? 섹시하잖아 형님. 얘 그 약간 게이예요? 나 오늘 뭐 무슨 막 나 이게 입술 조심하라 그러더니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나 진짜 나 몰라. 나 몰라서 그래. 얘 비누충이야? 너 비누충이야? 저는 뭐 이제 과거엔 그랬죠 형님. 근데 지금은 제가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그 비누충 숨기려고 일부러 결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거든요 형님. 그 정도는 참고하시라고. 자 아무튼 뭐 그래. 아무튼 그런데 이제 뭐 좀 얘기 이제 하자면은 뭐 너가 이제 방송을 이제 너도 하고 있잖아. 예. 좀 가까이 와봐. 일로 와. 아니야. 잠깐만, 일로 와봐. 종다. 아 싫어 형님. 아 제가 알아서 할게 형님. 여기. 아 진짜 말 안 듣는다 진짜. 아, 이거는 좀 차라리 일로 가는 게 낫지. 좀 와봐 좀 와봐 좀. 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딱 여기. 아 저 뭐 자신 있어요 뭐. 이런 애들 부끄러워서 그래 형님. 뭐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가까이 좀 와 좀. 아 알았어 형님. 아 진짜 알았어. 막 알았어. 아 그래. 아니 알았다니까 형님 진짜. 아 앉으세요 형님 진짜. 아 오버하지 말고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다 가까이 오라고 막 다 그러지? 앉아 계세요 형님. 몸도 성치도 않으면서. 자
그래. 방송을 그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잖아. 이제 종덕이가 이제 파괴의 신으로 이제 유명한데 파괴의 신 왜 네가 파괴의 신이 이제 붙었냐? 너 왜 파괴의 신이야? 내가 사진이 이게 좀 몇 개 이거 이렇게 해왔거든? 어디? 이거 너 언제적 사진이야 이거? 아 사진 좀만 작게 해주세요 형님 창피하니까. 왜? 아니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저거는 18인가? 18살 때? 야 근데 너 진짜 그 늙지를 않았다. 어? 똑같아 형님. 늙지를 않았어. 그지? 똑같. 에이 남자 새끼가 또 그런 걸 또 바로 그래. 아니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봐. 아 진짜. 그래 여기 어. 야 이게 18살 때야? 자. 자, 예. 아무튼 저희 이제 이게 18살 때다. 이게 18살 때인데 와, 이거가 진짜 이걸 왜 이렇게 그냥 찍은 게 이게 돌아다닌 거지? 파괴의 신이 왜 붙은 거야? 그게 네가 사람들 많이 알겠지만은 내 방송 시청자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조직의 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제 막 싸이월드 옛날에 시절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제 막 저런 험악한 사진도 많았고 맞지. 막 짓궂은 거부터 장난기부터 막 여러 가지 막 가오충이었거든요. 형님도 가오충이었잖아요. 나는 가오충이 아니라 진짜 나는 나도 생활했었어. 생활. 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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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생활은 네가 하던 거고. 너랑 다리 건너면 다 알 거야. 일단 얘기해 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막 이렇게 원래 동네에서 그래도 서울 지역에서는 유명했는데 내 입으로 또 유명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아니 얘 뭐 어디 너 어디 구역이었는데 서울 중랑구라고 중랑구 뭐 있어? 중랑구가 이제 거의 서울에서 범죄율 1위 옛날에 한번 찍은 적 있죠. 거기서 태어난 게 저고. 그래? 그래? 예. 아 유명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애새끼였는데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코겔에서 그게 아예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제 싸이월드 한번 누가 털었어요 형님. 근데 거기다가 제 18인가 16 그 정도 된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고 뭐 나 파괴신이다 죄송합니다 파괴신이다 뭐 방명록 전화번호 남겨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 그러니까 그냥 너는 파괴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니, 하긴 했죠, 형님. 그 뭘로 파괴? 그러니까 파괴 뭘로 파괴했던가? 뭘로 파괴했다는 거야? 다양하죠, 형님. 다 모든 걸. 얘가 파괴한 게 내가 좀 몇 개 네가 자료가 없을 텐데. 자료가 이거 말하는 건가? 와, 진짜 이거 올려 되나? 아니, 이거. 이게 몇 살 때인데? 저거는 18인가? 저건 내가 내 호박 파괴한 거. 18살 때? 예. 호박? 이거 형님 사진 좀 줄이세요. 형님. 알았어 알았어. 불안하다. 호박 파괴? 호박 파괴. 네가 왜? 이때 그 중랑구 상봉동에서 술 한 잔 먹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짜증나게 해가지고 또 여자를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그렇지. 그래서 내 호박을 그냥 박살을 냈죠 형님.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원래 이런 거 기록 남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형님. 그래서 저기 무슨 병원에 청량리에 무슨 병원 가갖고 이제 사진 찍고 근데 누가 찍어준 거야? 같이 술 먹던 형이 근데 미안한데 이거 너 케찹 아니야? 이 새끼 케찹 같은데 아니 그 확대해보면 거기 병원 그 응급실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 확대하면 안 돼 시청자들이 아니 저건 이거. 피가 아니라 그 빨간 약 그거예요 형님 상관없어 근데 솔직히 야 나도 머리 여기 형들도 알겠지만 나 여기 머리 13바늘에다가 여기 6바늘에 누가 호박 깼어? 난 내 우리 남순이 형 나는 짱돌로 싸웠지 짱돌로 짱돌로? 어릴 때 짱돌로 아 나도 뭐 나 있었어 옛날에 너 뭐 건달이었니? 너 뭐 건달이었어? 아니야 뭐 건달이야 아 진짜로 근데 나 성남에 내 얘 아 나 진짜 내 친구 중에 있어 얘 뭐 얘 이름 들으면 너 뭐 철민이라고 알아? 아 혹시? 아 진짜 응?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철민이라고 알아? 아 어? 둘이 친구세요 형님? 친구야 아 이거 이렇게 좁네 이거 철민이 한번 불러줘? 와, 나 이제 이철민 아니고요. 있어요. 이설리기 심단이 박종통입니다, 형님. 그래 새끼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주작 하나도 없이. 주작 하나 방송 걸고 내가 잘 말 주작인데 방송 적게. 진짜로 친구예요? 친구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 연락을 안 하고 살지. 아. 뭐 이런 동생들은 제가 뭐 그냥 아, 귀엽게 또, 귀엽게 봐요. 귀엽게. 제 선배 사회 사회 친구죠, 형님. 사 아니 동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 아, 그러면 어, 당연히 학교. 내 형님이나 다름이 없네. 그러니까 어, 형님의 그, 친구니까 그래. 때리지 말아라. 아, 그럼요. 어. 형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님? 처음 어. 오자마자. 뭐. 형님한테 형님의 어. 안전을 책임지고 어.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젓갈 담근다고. 근데 니 근데 미안한데 너 주먹이 운다 너는 그럼 그렇게 하면 주먹이 운다 나가서 그럼 좀 한 보여줘 뭐 조재알도님이나 또 누구야 또 누구 있지 좀 거풍령님 또 누구야 기운이 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저는 제가 골목길 충이라 저는 이제 룰을 걸고 싸움을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배울지를 안 했는데 아 하지 마시고 잠깐만 어. 형님이 나가라면 나갈 건데. 어. 제가 공지사항도 썼어요, 형님. 제가 엊그젠가? 어. 저는 이제 남순길만 걷겠다. 형님이 뒤지라면 뒤지고, 어. 빼지라면 뺏고, 어. 까라면 까고, 어. 한다. 아, 진짜? 형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어. 아, 공지에다 썼다고? 어. 아, 진짜로 썼어? 진짜 썼어요, 형님. 어, 봐보자. 공지에다 뭐라고 썼는데. 잠깐만. 근데, 어. 거푸기 형님은 안 되니까 시키지 어. 마시고, 형님. NS 정도, 어, 진짜 어. 썼네? 여기다가? 어, 나 이거 왜 몰랐지, 이거를? 아, 이거? 호박이 열립니다, 이거? 와.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봐볼게요, 이거. 자, NS 종덕 주먹이 온다, 나가겠습니다. 어, 나가겠습니다. 민심 보니까 기운이랑 저랑 화식 원하고 계시고 어차피 남수형님 오늘 저를 킹스맨으로 뽑아줄 맨이 이게 어이다 남수형님이 나가라고 나가있어요 저는 남수형님 거입니다 시킨대로 해서 그리고 철구 남수 종더 이렇게 어이 경우까지. 저거 맞잖아 형님 생각, 어, 상관없습니다 조조도 좋습니다 지금 언급한 사람들 중 아무나 붙여주십시오 운동선수 붙이면 개털리고 남습니다 제가 아직 손가락 다 완치가 돼서 성사된다고 미리 말씀해주시면 어, 치료부터 빨리 해야 돼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호박 열립니다 호박 뚜껑도 호박. 어, 호박. 아, 진짜로? 예.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철구랑 이렇게 하는데 철구가 내가 그냥 쫄았어. 내가 그때 나는 이렇게 주먹이 온다 하려고 그랬는데 개그 경기라고 표현을 했네? 진짜? 야, 아니, 진짜 네. 뭐 얘 뭐 잘 쳐? 나 뭐, 야. 너 이거 뭐 이리 와봐. 야. 야. 우와! 우와! 우와. 쳐봐 한 번. 아, 뭐 잘 쳐. 한번 쳐봐 한 번. 아니 어. 누가 사람을 이렇게 쳐요 형님 아야 쳐봐 한번 니 뭐 잘 치나 얘? 해봐 한번 저는 어. 이런 저는 제 스타일이 이게 아니야 낙양펀치야 낙양펀치는 아니야 아니야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딱 어깨빵 당하면은 어. 그냥 가세요 어. 네? 그냥 한번 잡아 어. 호박을 호박을 아 무기중이야? 아, 예 아, 이 주먹을 함부로 안 씁니다. 아, 이런 애들은 이거 무기충들은 싸우면 예. 안 돼. 그냥 한 번에 골로 가기 때문에. 야, 펀치 위력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 와. 내가 볼 때는 약간 너 지방 근육 같거든. 근육은 진짜 네. 내가 진짜 제가... 진짜 장 내가 이소룡급이거든. 아니, 갑자기 이걸 왜 해요, 형님? 아니, 한번 테스트 한번 보게. 아, 나 원래 약간 아무 진행이 아무렇게나 진행해서 원래? 쳐봐 아 근데 저 진짜 형님 근데 제가 여기 다쳐갖고 어디? 왼손 왼손 다쳤는데 오른손 근데 어. 지금 오른손도 아파서 이걸 쳐야 돼 형님? 못 쳐? 또? 아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진짜 아 한번 쳐봐 아니 형님 먼저 쳐보세요 그럼 나? 너 날라간다 진짜 너 진짜 날라가 이건 아,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아, 날라가 조심해. 오, 우와, 우와, 진짜 세네? 안 보였지? 어 다시. 오, 우와, 진짜 세. 안 보였지? 아, 낭냥이 아니야. 얘가 좀 허벅 다리 힘이 좋네. 어, 다리 힘이 좋아. 아, 너 한번 진짜 세네. 어. 아, 세다니까. 아, 저 잘 쳤어요, 어릴 때. 해봐, 아유, 어. 아, 손 아프면 글러브 껴도 돼. 응. 아, 진짜. 아,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아, 그죠, 형님? 아니, 이거 다시 보기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한번.
주작이에요 주작. 별로 약하네. 별로 약하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형님. 어떤 거? 막 주먹질하고 이런 거. 저 이제 애기도 낳고 그랬는데. 아 그 아니 근데 애기랑 그런 거는 애기랑 그런 거는 다르지. 애기랑 그런 건 좀 다 다르지. 아무튼 자, 아, 잘 봤는데 아 좀 좀 더 더 키우긴 해야 될 것 같네.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아니 괜찮아요. 일단 벗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싸이월드. 예. 그럼 뭘 또 갑자기 싸이월드로 넘어가요 형님? 자, 야 이거는 몇 살 때야? 내 나이 18살. 저게 14살인가 15살. 아 15살. 어? 15살이라고? 예 형님 15살. 와 지금 보면 똑같아 형님. 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야 진짜 하나도 안 늙고 오히려 지금이 더 동안인 느낌은 뭐야? 지금은 이제 좀 저 때는 진짜 막 양아치 짓거리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애가 엄청 굳은 거고 시간이 오래돼서 사진도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와 바질이 근데 뭐 15살이건 문신 나 너 문신을 지금 이게 거의 다 둘렀잖아. 그럼 15살 때부터 문신을 한 거야? 14살. 형도 문신 있잖아 형님. 어 나 있지. 어 딱딱한 거 봐. 웃어? 자식아. 어 미안하다. 방송인 거 알지? 아 예 형님. 예. 자 나 그래서 제가 얘도 문신을 했잖아. 저도 홍대에서 타투이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나도 문신 할 거야. 갑자기? 어. 자 타투이스트 분 오래 기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자, 타투이스트는 접니다. 씨발, 야, 누가 무슨 야? 지유가 갖고 노는 건데. 야, 무슨 문신, 야, 문신 그런 거 진짜 너 센 척 하려고 해. 그냥 문신하는 거야 그냥. 야, 요 정도는 돼야지, 씨. 야, 자, 야. 너 목에다 했지? 야. 이야, 간지난다. 아휴, 문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문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붙여드려도 될까요, 형님? 응, 붙여봐. 붙여봐. 귀여운 면이 있으시네. 붙여봐. 붙여봐. 예. 네. 개간지 붙여봐. 문신 요 정도는 돼야지.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예, 네, 하나만 더 붙여봐. 건들지 마라, 이제. 와, 멋있구만. 씨발, 쪽팔. 와. 아, 이게 문신이지. 이게 센치. 진짜 이게 문신충들은. 진짜 센 사람들은 문신 안 해. 문신 안 해. 야, 아무튼 이렇게 네. 문신 근데 네 진짜 문신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네. 네가 가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제 좀 후회되는 건 없냐? 없습니다. 없어? 예. 더 할 생각이야, 혹시? 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NS 킹스맨 이번 달에 새길 거고. 그 일단 라인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거긴 다 색은 채울 거고요 형님. 그리고 뭐 형님이 하라면 뭐 할게요. 그러면은 저기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겨드랑이에다가 형 얼굴 그려줘. 어 콜. 콜. 아니 아 나 만약 이 발언 꼭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킹스맨을 하는데 만약에 너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상관없어요. 뭐 그냥 다 살 도려내버리면 되지. 얘랑 무슨 어떻게 너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좀 가까이 붙어줘. 그, 도려낸 다음에 택배로 형님 집에 보내드릴게요. 제 피부 조직. 그래. 그래서 이제 네가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 맞지? 예.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예. 방송을 왜 하게 된 거야? 네가 몇 살 언제 시작했지? 제가 그 스무 살
21인가 2살 때 건대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랑 술 먹고 있었는데 이 얘기도 아실 분들 되게 많은데 옆에서 지코 형님이 술 먹방을 하고 계셨는데 이거 뭐예요? 했는데 얼굴에 카메라가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종덕이다. 파게시는 이미 옛날에 떴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싸이월드로. 싸이월드로. 그래서 지코 형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합석하자고 그래서 합석을 해서 그때 처음에 이제 인연이 생겼어요. 형님. 인연이 됐죠. 그렇지. 2년이 돼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23살인가? 그때 참 그럼 몇 년 전이지? 5년 됐네. 저도 5년 됐거든요, 형님 방송. 맞지. 그때 이제 뭐 이제 방송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한번 뛰어들었었죠, 형님. 시작은 그러니까 23 그리고 얼굴 시작은 23. 2년이 된 건 22. 그러면 그 5년 됐다는 거네, 지금. 횟수로는 5년 됐는데. 그럼 나랑 똑같아. 지금. 근데 저는 꾸준히 하질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코 형님 때문에 하게 됐다. 때문에는 아니고 보고 좀 느꼈고. 근데 너가 좀 이제 관심을 끌고 싶어 가지고. 아니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인연이 시작이 됐다지 거기서 뭐 영감을 얻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형님한테 영감을 얻었지. 아 무슨 나의 영감으로. 야 너 혀에 구슬이 있고 뭐 혀를 잘랐다고 뭐 그러는데 또 혀에 구슬은 없고요. 아 또 진짜 혀는 또 잘랐고. 있어? 혀 잘랐다고? 예. 아 또 지. 아 봐봐. 아 봐봐. 아 안 보여.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돼. 아니 보여줄 건데 형님. 하고 싶어 형님? 아니 혀 왜 잘랐어? 그러니까 혀가 예 이제 반 돼 있네. 예. 아 방송에서도 이렇게 막 보여주고. 아 그래. 그럼요 형님 오래됐어. 아, 제대로 한번 다시 보여주면 안 돼? 여기서? 네. 그러니까 왜? 네, 해보세요. 예. 네.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야. 진정해, 종덕아. 형 철민 친구다. 에이, 형님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맞다. 형님을 맞다. 이용하면 어떡해요? 아, 그건 그래. 아니 근데 혀를 이게 왜 자르게 된 건지 얘기했었나? 얘기는 많이 했는데 어차피 우리 NS 형님들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뭐 얘기를 하면 좋으니까. 계기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몸에다가 마루타거나 뭘 실험하거나 그렇지. 그런 거 좋아해요, 형님. 고통도 즐겼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19살인가 20살인가 기억도 19살일 거예요, 형님 아마.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형님.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혀는 살이 아니라 근육이라고. 그래서 근육에는 피가 돌기 때문에 혀가 빨간색이래요, 형님. 그래서 거기서 잘못 자르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큰일 나지. 한번 내가 겪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다 출근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제가 칼로 잘랐죠. 어? 아니 칼 가위로도 아니고 아니 칼로도 아니고 가위 병원에서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칼로 이렇게 혀를 잘랐다고? 반을? 예. 맨정신에 술도 안 먹고? 아니 술 먹고 하면 큰일 나죠, 형님. 제가 술 먹고 이게 1cm 자르면은 0.5cm 정도 붙고 다시 붙어요, 형님. 또 1cm 또 잘라야지 0.5cm 좀 붙고 막 이래서 수시로 잘라줘야 되니 한 번에 다 자르면 너무 아프거든요, 형님. 근데 한 번은 제가 술을 먹고 한번 했는데 피가 안 멈춰갖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형님. 그게 뭐래? 응급실에 꼬매야 된다고. 됐다고. 내가 지금 개고생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즈나 좀 달라고 해서 거즈 훔쳐갖고 나왔죠, 이게. 아 그러면 원래 보통 이게 옛날 영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알겠지만 형들 그 혀 깨물고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 혀는 근육이라서 깨물면은 혀가 놀래갖고 뒤로 말려서 숨을 못 쉬어서 가는 거고 자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대, 이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문제 없더라고. 근데 하나 좋은 건 있겠다. 겁나 좋아하죠, 이거. 이 두 개가 움직이네. 아 그러니까 내 결혼도 빨리 하지. 야, 그렇구나. 야,
이게 그래 이게 싸이월드가 이제 얘가 파괴신이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얘가 막 방문자 수가 뭐 여러분들 그때 하루에 3만 명 3만 명씩 네. 그 토탈만 보면 아시겠지만 토탈이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 성지고 안 다닌다 파괴도 안다 인터넷 개새끼들 어 엄청나 싸이월드 스타 싸이월드 스타였지 어떻게 보면은 형님도 어렸을 때 저 아셨어요 형님? 저 들어보셨어요 형님? 난 너 같은 애들 듣보였지 너 같은 애들 아 듣보였지 아. 아 지금이야 뭐 나 나이 먹고 뭐 무슨 박중독 뭐야 뭐 성이 박씨니까 무슨 미량박이니 형님도 그래 난 미량박 뭐 그래가지고 뭐, 얘랑 이런 애도 아예 뭘 듣지도 못해봤어요 나는 형 이름 들어봤지 박현우 네, 부산협객 아 그 부산협객 말고 성남 박현우 몰라요 못 들어봤어 네. 얘랑 나랑 그냥 아예 안 맞아 그 클래스 너무 갭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이 붙어줘. 그래서 이제 와이프 A가 이제 나왔어. 이제 좀 와이프를 좀 이제 만난. 왜 이렇게 진행이 확확 찌네? 응? 아 그냥 내가 질문 너는 그냥 답변만 하면 돼. 와이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와이프가 만나게 된 과정이나 계기를 좀 이렇게 좀. 계기는 없고 형님. 그 소개로 만났는데. 누구 소개로? 아, 아는 동생. 소개 만났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었고. 몇 번 만났죠 형님. 근데 덜컥 수정이 됐네. 또 속도 위반했구나. 수정이 됐네. 근데 뭐 다른 사람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나는 안 그러지 남잔데. 또 그냥 날래 말래. 오. 날래 말래. 오늘까지 카톡 자기 전에 남겨놔. 차고 났더니 나 날 거야. 이렇게. 나 알았어. 합쳐. 끝. 아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남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거에 난 멋있다고 생각을 해. 상남자로 생각하라고. 형님도 그런 적 많잖아요. 이게. 나는? 내가 야 나는 그러진 않지. 에이. 나는 항상 콘돔 필수야. 무슨 남자가 그런 걸 껴. 근데 아니 콘돔 그래 안 끼는데 이런 건 학생분들 좀 조심하시고 얘기를 좀 걸러 들어주시고 콘 안 껴. 뭐 설거지 할 때 이제 고무장갑 끼면 약간 느낌 안 나잖아. 안 껴 안 끼는데 너는 약간 조르기가 있나 보다. 약간 조절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게 가능하거든. 어 그래니? 그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누구를? 너를? 네. 아, 이거 나 원래 이런 너 혼날래? 아니 형님이 좀 방금 뭐 조절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거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대화 잠깐 천천히. 자 그래가지고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한 속도 위반했냐 너? 한 10번 만났나? 10번? 10번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결혼을 아직 식은 안 올린 거죠? 식은 안 올렸죠 형님. 지금 딸 아이가 있어요. 딸 아이가 있는데 이제 지우라고 이제 15개월 된 딸 아이가 있어요. 종덕이의 보물 이제 이게 이제 지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 하, 진짜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이제 뭐 지금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할게요 이제.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좀 그전 마음가짐과 지금의 이제 좀 변화가 좀 많지? 그럼요 형님. 제 인생이 180도 변했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또 근데 철은 안 들었어요 형님. 똑같은데 이제 생각하는 게 다 틀려졌어요 형님. 일단 우선순위가 무조건 다 가족으로 바뀌었고. 가족의 건강 처음에는 와 아기가 생겼네 이래가지고 와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랐어 형님. 막 그 정도로 막 어리벙벙하고 아 나 같은 새끼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형님. 그러면서 막 남들이 볼 때는 막 별로 잘 안 보일 텐데 속으로는 되게 많이 그거 했죠 형님. 당연히. 근데 그래서 뭐 아 이런 부금 아 나 얘기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아 가족을 위해서 막 좋은 막 뭐가 되고 막 이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 네가 아프면 네가 가장이니까 아프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버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나를 아프게 했고 내가 일부러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 내가 아프면 안 돼.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니? 아니 하여튼 그냥 내가 닥치고 해 그냥. 나 진짜 눈물 날라 그래. 화내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뭐야 눈물 흘려도 상관없어. 아니 해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죠.
아, 그럼 마음가짐 달라졌어 진짜. 이게 내 친구 내 주위에도 이제 뭐 아니 철든 건 아니에요. 철든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저도 이제 종덕이만큼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고 막 다 하고 얘보다 더 놀았으면 더 놀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뭐 군대에서 갔다 오고 하니까 삶이 이제 좀 바뀌더라. 아직 가정은 없지만. 어?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이제? 갔다 왔지. 아 스티커 그만 붙여야 되겠다. 아이씨. 저도 그래서 철들었어요. 저도 이게 다 그래. 나 이제 사람 이제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거야. 뭐야 군대 안 갔어 이게? 갔다 왔어. 너 갔다 왔어. 너 면제. 너 면제잖아. 응. 그래서 면제 왜 면제됐는지? 초절. 아 초절 때문에? 아 진짜? 네가 뭐 깡패 새끼야 뭐야? 뭐, 나이가 찼는데.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형님이 까면 까고 빼주면 빼고. 아이 형 하나라도 다 좋게 형도 뭐 말 형이 가만히 있어서 그러지 다 외적으로 정리 가능한 사람이야. 예, 아 가능하죠 형님.